잠시만. 생각 좀 하면서 찍자, 이거. 레벨 70이 되면은, 이게 세 칸이 더 열려요, 여러분. 일단 이거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일단 살성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힘 올리시면은, 처음엔 이가 올라요. 그 다음에는 하나가 올라. 그 다음에 또 두 개 오르고, 또 하나 오르고,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테스트에 처음 나왔을 때는, 스킬 데미지가 있잖아요. 스킬 데미지가 막 7에서 14으로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10에서 20씩 올라. 어, 잠시만. 아, 스킬만 또 틀리네. 아, 기습은 추가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기본 데미지 한 20씩 올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힘, 야, 새로운 템이나 이렇게 세팅하기 전까지는 스킬 강화가 나. 무조건. 이 교감 스킬은 여러분, 뭐, 분속성, 뭐, 나발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지의 교감이야. 내 방송 보시거나 제가 쓰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피 좀 작아지면은 피가 안 달거든요, 이거 쓰면은. 정화 스킬도 써가지고, 궁성 수면도 대지의 교감만 있으면은 안 무서워요. 정화를 쓸 수 있으니까, 침묵 이상 침묵고. 무조건 이거는 뭐, 불의 교감 이런 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추천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지의 교감 무조건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스킬이 올리면 올릴수록, 많이 드는 건 맞는데요. 힘이 이게 2랑 1밖에 안 오른단 말이야. 여기 적혀있는 데미지는 20이지만, 맹발 한 방에 데미지 1000, 2000씩 뜨잖아. 그리고 살성이 뒤치기 찌를 때나, 한 콜 뜨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데미지를 한 번에 많이 넣는 거. 효율 생각하면은, 내가 볼 때, 사냥보다도, 사냥할 때도 똑같고, 그냥 스킬 높은 게 짱인 것 같은데? 지금 찍고도 23개가 남잖아요. 일단 처음에 맹발 제일 자주 쓰고 스킬 고 짧은 거 내가 많이 쓰는 거 데미지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 개가 지금 레벨 70 전까지 열려. 아니 이거는 힘 이 가지고 평타를 논하면 안 돼요, 언니님. 평타보다 중요한 게 스킬이야. 힘 이 정도 때문에 어 막 이 뭐 스킬 이거 데미지 이만큼 올라가는데 뭐 힘이 더 줘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니까 이게 뒤로 찔렀을 때 나 이제 PVQ 기준으로 하자고. 뒤로 찔렀을 때 이 캐릭은 템이 좋잖아. 상대방 한 코를 진짜 빨리 낼 수 있다고. 상대방을 죽이냐 못 죽이냐가 중요한데 스킬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죽이잖아요. 이 상승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다 찔러봤자 공 28 올라 29 올라 지금 봐봐. 33 올라 이거 해봤자 33 지금 올라서 나오나? 이거 해봤자 33 오르는데 여러분 힘이 노공입니까? 흰공입니까? 저거 노공이면 아예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저거 노공이면 아예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정확 찍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석이랑 새로운 템 때문에 새로운 세팅을 하고 나서 이게 나올 단계지. 이거 지금 뭐 이거 다 올려봤자 얼마 오른다고 지금 봐봐요 여러분. 이거 올라봤자 치명 73, 20개 찍어야 치명 73 오르는데 이거 찍을 필요 없죠 여러분. 명중 100 올리려고 이거 스탯 1을 찍을 바에 그냥 스킬 겁나 찍는 게 낫지. 이 얼마 안 올라요 여러분. 명중 이거 해봤자 정황 찍어봤자 명중 100 올라 이렇게 올라가봤자 20개 거의 몰빵이야. 이거 100 오르잖아. 이거 무조건 스킬입니다. 스탯 찍지 마세요. 무조건 스킬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언녀님 캐릭은 더더욱 스킬이에요. 순간 데미지가 세면 쓸수록 언녀님은 더 좋아요. 이 캐릭은 풀이식강이란 말이야. 풀이식강의 공격형 학세가 8강이에요 이 캐릭은 순간 데미지가 세면 쓸수록 상대방한테 더 센거야. 살성은 이제 순서 캐릭터잖아요. 뒤치기 치를 때. 이거. 연살은 이제 PVP, 사냥보다 PVP를 위해서 연살을 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계기가 3단계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하나를. 암살은 아니야. 빠른 백이. 잠시만. 나 PVP 할 때는 빠른 백이 우선순위가 좀 낮단 말이야, 나는.
어, 알고 있어요, 언니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니, 언니님, 이게 데미지만 볼 게 아니라 스킬 쿨을 봐야 된다니까, 언니님. 이거 때문에 데미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킬 쿨도 봐야 돼요, 언니님. 스킬 쿨. 이게 30초 전. 이거 이제 연타가 많아서 내가 지금 하나 투자하는 건데, 연살은. 암살은 투자 안 해요, 저는, 이거는. 잠시만. 전 뒷방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 기습 연기기 두 번째 건 잘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빠베도 저는 이제, 싸울 때 좀 우선순위가 낮아요, 저는. 사냥이랑 모든 것 쳐도, 아, 빠베는 좀 우선순위가 낮거든요, 싸울 때. 자석 딜할 때야 이게 빠베를 쓴다 쳐도 무빙 스킬이 몇 개 없으니까. 진성왕 일건 더더 올릴 필요가 없죠. 아 이거 내가 볼 때 맹속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첫 방에 맹속 들어갈 때도 많거든요. 지금 이쪽에 거는 어차피 스킬 하나씩 찍는 건 좋으니까요. 스탯이 몇 개 안 들어가니까. PVP를 생각하면은 맹솥이 좀 맞는 거. 아, 이거 문폭류가 데미지 얼마나 들어간지 안 나오네. 공포가 이제 데미지가 뭐 올라간다 치면은 충환을 뜰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 올라간단 말이 없으니까. 회배도 자주 쓰는 스킬이 아니잖아. 회배 찍을 바에 맹솥 찍죠. 반격이나 회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맹솥이 맞는 것 같아요. 맹솥. 어차피 자주 쓰는 거에 몰빵하고 이렇게 맞는 건데 내 플레이 기준. 아 잠시만 여기서 회변도 이게. 많이 쓰는 거 비중을 해야 되는 건 회피가 떴을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 맹솥이 이렇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쓰는 스킬 중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기준에서는 데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베가 왜냐면은 상대방이랑 한번 붙었을 때 제가 빠베를 안 쓸 때도 있어. 스킬 쿨만 보면 빠베인데 내 빠베를 안 쓸 때도 있단 말이야. 이거 우선순위가 있잖아. PVP 할 때 자석질 할 때야 이제 빠베를 무조건 쓴다 치지만 빠베를 안 쓸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베까지 안 가고 끝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기습으로 밀어보라고? 아니야 이제 스탯이 부족해 이러려면. 이게 처음에 한 개 찍는 건 스탯이 하나밖에 안 들잖아요. 처음에 하나는 하나씩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기습보다도 더 자주 쓰는 게 이 세 개야 여러분. 이거 세 개 스킬 쿨이 존나 짧아가지고 맹빨 1단계 2단계 문양각인데 무조건 찍어줘야 돼 이거. 이거 스탯 이거 처음에 하나는 스탯이 하나밖에 창조력이 하나밖에 안 들잖아요. 이거 하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가 지금 랩업을 더하면 이거 이제 이 네 개를 몰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이 이 네 개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낮다고 치고 데미지만 볼 게 아니라 이 PVP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쓰는 거. 기습은 첫 방 들어가고 쓴 다음에 뒤통수에 때리는 거잖아. 이거보다 비중이 이거 문양각인 3단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신속은 안 찍어지지 않나요? 버프류는? 버프류는 안 찍어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맹솥으로 들어갈 때도 많고 연살이 연타가 많기 때문에 이건 탄환 투자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딱 적당히 레벨 딱 70에 이거 혹시 제 말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 레벨 70에 세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대지의 교감에다가 이 속성 스킬은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대지의 교감 너무 좋아요. 스킬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스탯 절대 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필요 없어. 나중에 이제 뭐 마석을 다 바꾸고 템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모르겠는데 스탯은 지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스킬이에요 스킬.
무조건 스키. 원래 테스업에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공격력이 7인가 이게 얼마 안 올라갔었는데 본선 나왔을 때 데미지 거의 20 이상씩 오르더라고. 아니 대지의 교감을 또 많이 찍을 필요는 없어 이거. 뭐 초 1초씩 오르는데 그렇게 가질 필요 없어. 그거 투자할 바에 이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야 장비 안 돼도 불보다 이게 더 나아요. 이건 지는 걸 이기게 해줘요. 불을 교감은 뭐 반복 이거 추뎀도 있는데 반사 데미지 좀 뽀록이잖아. 대지의 교감을 써보면은 죽을 걸 안 죽어가지고 더 때릴 수가 있고 내가 정화가 되니까 정화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아, 뭐 창조력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레벨 70대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세팅입니다. 지금 당장 뭐 지금 11월 24일이죠 내일 또 패치로 뭐 뭐야 경험치 또 많이 주고 뭐 좀 막간 바뀌고 뭐 템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레벨 70의 제일 최적의 세팅 같아요. 연살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타격 횟수가 많으니까 이 정도 어차피 스테다나 투자하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창조력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지금 바로 올릴 거거든요. 이제 영상 녹화까지 하고 또 이제 썰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